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선생님,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 선생님이 지금 학업의 바람이 불면서도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학업의 바람이 불면서도 내가 뭔가 지금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문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례지만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3년째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좀 될까 하는 마음. 근데 선생님, 내 눈을 좀 봐봐. 근데 왜 선생님, 이게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잖아.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선생님 생각은 저기 달나라가 있다 그러고, 이상하게 지금 선생님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고, 행동은 지금 침대에 있어, 선생님이.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나자빠져 있다 그러거든? 공부하기는 해요? 네,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해요? 네. 그럼 뭐하냐고, 책상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선생님, 그 뒤에 있는 건 또 뭐냐? 선생님, 이런데 처음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집에 산이 있어? 산이요? 응. 아니, 선생님네 집안 자체가 산을 위하던 집이고, 어찌 보면은 부모 존존으로 해서도, 내 증조부 존존으로 해서도 선생님네가 산에 빌고, 어찌 보면은 이러한 신을 섬기던 집안이라 그래? 근데 선생님이 고향이 시골이야? 부모님 고향은 시골이죠. 시골이야? 네. 거기서 뭐 하죠, 부모님? 아, 부모님이 지금 거기 있는 건 아니시고 예전에 거기 살다 이제 올라오신 거죠. 올라오셨어? 네. 근데 그 산을 내가 건들면서도 선생님이 이상해졌다 그래. 이거를 우리말로 치면은 산탈이 난 꼴이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한테 자꾸만, 어찌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게 자꾸만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거든? 근데 선생님, 내가 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상하게 선생님을 보면은 내가 피비린내가 지금 진동을 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거든? 피비린내? 응. 내가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선생님. 올해 들어오면서 지금 여자친구 있죠? 네, 있어요. 여자친구랑 실수 안 했니? 아기를 지웠다거나, 이상하게도 난 그렇게 말이 나오거든, 지금? 아,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역정이 나. 말은 공부한다고 지금 선생님이 찾아와서 나 언제 시험 붙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공부하는 사람한테 피비린내가 나고 애기가 보이고 자꾸만 나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내가 침대에 자꾸만 나자빠져 있는 것만 보인다고. 내 눈을 봐요, 선생님. 눈이 맛이 갔어. 공부하는 사람 눈이 아니야.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맞는데, 여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긴 해요. 근데 그 한 번 만나면서 기력을 걷다 다 쏟는구만. 아니, 그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조금 저도 쉬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여자친구 만나는. 자, 선생님, 미안해, 말을 끊어서. 예. 내가 지금 막 화가 나는 게 그거야. 공부를 한다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푼다고 선생님이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래 뭐 다 같은 성인이니까 우리 편하게 말하자, 뭐 둘이 떡을 치든 뭐를 하든 난 상관이 없어. 근데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지금 그러는 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선생님, 막말로 뒤집어 봐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그래 6일 동안 공부하고 일주일 하루 만나서 스트레스 풀 수 있어, 그거 갖고 뭐라 안 해. 근데 바뀌었다고 그게 지금. 그 하루에 선생님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만나면. 그래놓고 나서 책임도 못 짓고 애는 왜 갔니? 아니, 지금 이게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선생님, 나 좀 봐봐. 선생님, 뒤에 내가 자꾸 뭐 보인다 그랬지. 선생님, 내가 그냥 톡 까놓고 물어볼게. 못 참겠지? 네. 아주 그냥 보이기만 하면 그냥 넣고 싶고 쑤시고 싶지. 여자친구가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다고? 아니, 못 참겠어요. 못 참겠다고? 야, 제대로 홀렸네. 선생님.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선생님이 지금 나이가 몇인지 나는 몰라. 아무것도 안 받고 보니까.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난 이상하게 선생님이 자꾸만 여색을 너무 밝힌다 그래. 그래, 물론 공부하는 스트레스로 그렇게 내가 풀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선생님 그게 아니야. 내가 아까 그랬죠. 선생님 내 선산이 있었고 그 산을 위하던 집인데 2년 전에 엄마 서울로 올라온 거지. 다 정리하시고.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고향 떠나서 오신 게 2년 전 아니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산탈이 난지라 이상한 귀신이 붙은 겨. 우리말로 치면 색정기. 그때부터 선생님이 밝히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여자친구 있으면 만나기만 하면 그냥 잡아 조지네. 아니야. 근데 뭐 저만 좋다고 막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여자친구도 뭐 좋으니까 저랑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역정 내잖아. 아니야. 투정 부리고 보내려고 그러고. 어? 난 그렇게밖에 말이 안 나와. 선생님이 눈이 뒤집혔다 그래. 그거에. 선생님도 자기가 주체가 안 될걸? 이상하게 컨트롤이 안 될걸?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할 체력을 남겨놔야지. 그게 말이 돼? 선생님 눈이 갔어. 내가 계속 원래 손님들 눈을 잘 안 보거든? 근데 선생님 눈을 내가 계속 보는 이유가 선생님 눈이 맑지가 않고 탁해.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내가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래? 이 귀신이 왜 따라붙었지? 그거를 파에 치니까 지금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제발 굿 좀 해라. 이 색정기 좀 띄어내라. 어? 원래 선생님 사람한테 잘 다가가던 사람도 아니야. 사람 싫어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 이상한 거에 미쳐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뒤집어지는 꼴아니야. 작년에 합격을 해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어? 엄마 아빠가 고생해가지고 용돈 주는 거 그거 아껴가지고 그 지랄을 떨고 있냐 지금? 그게 말이 돼? 선생님 딴 거 없어. 어? 선생님 굿해. 굿해서 이 귀신 띄어내. 그래야지 선생님이 합격을 하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공부가 손에 잡히고 지금 선생님이 어 콘돔을 까고 있을 게 아니라 연필을 깎고 있어야지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